안녕하세요. 영화감독 고희영입니다. 도두 하늘에는 수십여 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하루 수백여 대의 비행기들이 뜨고 내립니다. 오늘 제주 여성 허스토리의 주인공은 유년 시절 정뜨르 비행장의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계신 분입니다. 일제강점기, 제주 4.3, 그리고 남성마을의 터줏대감으로 정착하기까지 그야말로 경랑의 현대사를 헤쳐나오신 김연심 삼촌을 만나러 갑니다. 비행기 소리만 들어도 마치 고향에 와 있는 듯 합니다. 올해 85세 김연심 삼촌. 삼촌의 고향은 섬의 머리마을이라 불렸던 제주시 도두동. 물 좋은 도두동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삼촌 고향은 그 도두동에서도 어느 동네였을까? 동가름. 동가름. 동가름이 항상 사람들이 유해요. 어느 마을이라도 이렇게 그런 그 개촌보다는 좀 유해요. 근데 그 일제 강점기 때 일본군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 근처에 정뜨르 비행장이 사실 있었지 않습니까? 예. 정뜨르 비행장 그리 비행장이 생길 때 그리 그 대가 깔아진 것이 다 그리 그 말하자면 국민들이 한 집에 몇 장씩을 해와라. 몇백 장이라든가 몇천 장이라든가. 그러면 그 태를 아무 때나 뽑아서도 안 되거든요. 요만씩, 딱 요만씩 네모나게 그냥 그거를 활당이 나와. 아, 한 집에 몇 개씩 해와라. 삼촌 태라고 하면은 잔디 말하는 건가? 잔디. 그래서 큰일 다 덮는 거 그 조경 들어. 그러면 몇 개서 그러면 그게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지요. 일도 해서 밥도 먹고 살아야지. 태도 허용 받자지. 그러면 허용 받지면 가서 이제 몇 장 가져왔다 한 거 다 적으면서 그렇게. 만약에 그거 안 하면 어떤 됩니까? 아이고, 그때 일제시대에 그때가 얼마나 엄숙하게 답을 했다고. 일제강점기를 지나 해방의 기쁨을 누려볼 새도 없이 도두동 사람들은 또 한 번 아픔을 겪게 됩니다. 바로 4.3 때문인데요. 김연심 삼촌 또한 그 소용돌이 속에 가족을 잃었습니다. 삼촌도 그 현장을 직접 보셨을까? 아이고, 이게 저장 묻지는 않은 게 가야지 어떤 거야. 봤지. 강 밥맛이. 응, 봤지. 우리 어머니는 석방증을 가지고 석방식이라 했는데도 죽여버렸어. 그러니 이건 이래 뒀당 보면 이총에 죽고 일로 뒀당 보면 저총에 죽고 그러니까 정말로 너무도 황당해 죽게 너무도 황당해. 특히 그 큰형님이 굉장히 처참하게 아이고 돌아가셨다고. 이제 그 아이가 살아시면 이제 75 될 거. 75. 그 아기가 걸머지고 죽었죽게. 어떻게 아기까지? 아기까지. 아기, 아이고. 인간들이 아니고 다 사람들이 그때 다 미쳐버린 거야. 그날의 광풍은 어머니와 큰언니를 앗아갔습니다. 어린 나이였던 그녀가 택할 수 있는 것은 섬을 벗어나는 것. 부산 영도에서 통조림 공장을 거쳐 양장점 보조로 일하면서 알뜰하게 돈을 모았습니다. 미싱에서 이제 받으면 대림으로 그거 가는 거가 다리고 싱지 붙일 거 싱지 붙이고 다음은 이제 다 다림질로 해서 이제 뒤집어서 그 옷을 이제 말끔하게 이제 멋쟁이 그 그런 옷들을 만들어 놔. 그 당시 시다 월급이 어느 정도였을까? 시다 월급이 보름에 저기 보름에 2만 원. 한 달이면 4만 원. 시청 공무원이 15,000원인데 4만 원을 받으셨다고. 월급을 타니까 하얀 고무신을 다섯 거리를 샀어. 삼신을 한 거리서 갖다 드렸는데 무사 외숙 묶고 나가 못 사신 거. 고라지 장년하니 머리가 파가 되는 거. 부산에서 제주로 귀향한 것은 고향 떠난 지 5년 만인 1959년. 알뜰히 모은 돈으로 가장 먼저 집부터 장만했습니다.
지금껏 둥지를 틀고 있는 바로 이 집입니다. 돈은 부산에서 모여 가져놓고 이제 결혼을 해올 때 그 돈은 가져놔서 우리 형님한테 맡겼으니 형님이 그걸 그렇게 관리를 잘하더라고. 그래서 목돈을 만들어주셨구나. 하도 집이 어려우니까 그 집도 너무 아까워서 가위로 다슬렀어. 가위로? 응. 무엇을 다스렸는지? 집을 그 옛날 초가로 새로 덮어서 일면 호미로 그 눈썹을 길게 나온 거를 자르는데 난 그냥 그 가위로. 초가 지붕을 너무 아까워서. 근데 삼촌이 그릇깨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나는 처음 들어서. 옛날에는 그릇들이 서로 그릇들을 빌면서 썼는데 노사발. 노그릇. 노수를 한 거 우리 13춘목을 내서 뚜껑에다가 13이라고 써놓고. 맞춘 거 마시는 거? 맞춘 걸로. 그래서 좋은 쇠로 만들어서 그게 그 제주시에서 좀 산대는 집에 그걸 다 빌려가요. 빌려가서 돈으로 얼마씩 이제 가져오지. 그걸 몇 년을 하니까 거기에서 그냥 세간들을 사서 또 갈르고 그렇게 보랍니까. 그건 삼촌네가 처음 한 건가 마시 그렇게는? 응, 처음 했어. 처음 하신 거? 사삼석은 끝나고 처음 했어. 사삼석은 끝나고 그 옛날 저기 중산층들에게 그릇이는 뭐가 있어요? 다 불붙어 불고 던져 불고 까져 불고 정의 그걸 넘어 들어가. 남성 마을에 정착한 지 어언 60여 년. 6남매에서 이제 손자까지 합치면 13명의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제주 4.3 등 인생의 험난한 고비를 헤쳐온 삼촌은 가족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다고 그래도 형제간에게 우애 있게 살아주면은 그것이 제일 고마운 일이다. 나는 그런 말을 해줘요. 사람이 중요하지. 사람이 있어야 돈이 있지. 그래도 그 옛날 어린 때 시절이 그렇게 막 어린 때가 그렇게 그런 게 그리워. 그 어머니 슬라에 있을 때 그런 때 것이겠죠. 오일장에 가서 사람이 막 발딜 듯이 맞는지 아니 옛날은 다 그런 거. 이 맞는 사람에도 무사히 우리 어머니만 오신고 그자 건어멍이 정어멍 참. 반드시 공을 갚아야 한다. 가혹한 시국 속에 어머니와 가족을 잃고 홀로 삶을 헤쳐나오면서 가장 사무쳤던 것,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울 때 손 내밀어준 사람들의 공을 잊지 않는 것, 그 공을 반드시 갚는 것이야말로 김년심 삼촌이 절대 잊지 않았던 삶의 철칙이었습니다.